초간단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1편은 캔시케로 10분 만에 초간단 고추장 만들기 해볼게요. 이 방법으로 하면 금방 뚝딱 고추장이 완성돼서 내일부터 드실 수 있어요. 캔시케와 조청은 구입해 놓으세요. 캔시케 700g을 준비하세요. 캔시케 속에 들어있는 밥알을 넣어도 숙성되면서 삭혀지니 전체를 다 사용하면 됩니다. 캔시케를 이용하면 금방 고추장을 만들 수 있어서 간편해요. 통에 부어줍니다. 조청 800g을 넣어주세요. 식혜와 잘 어우러지도록 섞어주세요. 만들기 전 실온에 놓아두면 차갑지 않아 잘 섞어져요. 소금 240g 넣어 녹여주세요. 싱거우면 상할 수 있으니까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안 돼요. 고춧가루는 400g 넣어주세요. 잘 저어줍니다.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면 좋으니 굵은 것만 있다면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메주가루 200g 넣어주세요. 잘 저어주시고요. 고춧가루나 메주가루가 잘 안 풀어지고 뭉쳐있다면 채로 한번 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매실청 200g 넣어요. 매실청이 없으면 대신 생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어주면서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해주세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묽게 흘러내리지만 숙성시키다 보면 적절한 농도의 고추장이 돼요. 이제 통에 부어주세요.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뚜껑 덮어 12시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고추장 만든 뒤 3주 후의 상태 보여드릴게요. 적당한 농도가 되어 정말 맛있어졌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간단 시리즈 2편입니다. 항아리 없이 10분 만에 초간단 된장 만들기 해볼게요. 항아리에서 조선간장과 된장을 분리하지 않고 된장만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통에 생수 2.5L를 부어주세요. 소금 500g 넣어요. 소금이 녹도록 잘 저어줍니다. 막장용 메주가루 1kg 부어요. 입자가 거칠게 갈아졌기 때문에 콩의 건더기가 적당하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어주세요. 메주가루 300g 넣어줍니다. 잘 섞이도록 뭉친 부분은 으깨주면서 저어요. 막장용 메주가루와 완전히 다 갈린 메주가루를 섞으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답니다. 보리쌀가루 200g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이것도 구입해서 넣기만 하면 되니 간편해요. 없다면 대신 메주가루를 넣어주면 됩니다. 고추씨가루 100g도 넣어서 저어주시고요. 고추씨 사서 믹서기에 갈아주면 돼요. 없다면 메주가루로 대신하세요. 표고버섯가루 30g도 넣어요. 가루가 없다면 말린 표고버섯 싸서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하세요.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멸치 액젓 1/2 종이컵 넣어요. 90g 정도 됩니다. 막 만들었을 때는 물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적절해진 된장이 됩니다. 넉넉한 통에 부어주세요. 12시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요. 만든 지 한 달 정도 뒤에 된장 상태 보여드릴게요. 가루가 많이 불었고 숙성이 되기 시작하니 된장의 높이가 높아졌어요. 만든 후 바로 드실 수는 없고 숙성시켜서 두세 달 뒤에 드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간단 시리즈 3편입니다. 불린 당면만 있으면 10분 만에 완성되는 초간단 잡채 해보겠습니다. 찬물을 넉넉히 부어서 마른 당면 150g을 1시간 정도 담가 불려주세요. 당면만 불리면 금방 잡채가 완성돼요. 양파 1개는 채 썰어주세요. 당근 3분의 1개도 채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요. 빨간 파프리카 1/2 개, 노란 파프리카 1/2 개는 속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양끝 쪽은 썰어내요. 그리고 채 썰어줍니다. 부추 50g은 3등분 하세요. 표고버섯 3개는 기둥 떼어내서 채 썰어주세요. 떼어낸 기둥은 냉동실에 두고 육수 낼 때 사용하면 좋아요. 표고버섯은 한번 씻거나 키친타올로 닦아 사용하세요. 팬은 중약불로 예열하고 강불로 올린 뒤 식용유 2숟가락 넣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150g, 후춧가루 약간, 맛술 1숟가락 넣어 볶아주세요. 부추만 빼고 썰어 놓은 야채를 넣어줍니다. 소금 1티스푼도 넣어서 계속 볶아요. 불린 당면 넣어주고요. 물 1과 1/2 종이컵 넣어주세요. 260g 정도 됩니다. 당면이 물에 잠기도록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간장 9숟가락, 설탕 2숟가락 넣어 잘 섞어요. 조금 더 단맛을 원하시면 설탕 2숟가락 넣을 때 듬뿍 떠서 넣어주세요. 짠맛은 간장을 가감하여 식성에 따라 맞춰주시면 됩니다. 당면에 물이 거의 스며들 때까지 볶아요. 불 끄고 부추, 참기름 1숟가락, 깨 1숟가락 넣어요. 남은 열로 잘 섞어주세요. 접시에 덜어온 얌얌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간단 시리즈 4편입니다. 절이지 않고 10분 만에 톡 쏘는 초간단 곰탕지 깍두기 만들어 볼게요. 무 2개 2kg 준비하세요. 물을 반으로 가르고 다시 한번 반으로 갈라요. 큼직하게 썰어주는데 두께가 1.5cm 정도 되면 적당하더라고요. 통에 담아주세요. 이제 믹서기에 갈아줄 재료 준비해요.
먼저 멸치액젓 2분의 1 종이컵 90g 넣고, 마늘 2분의 1 종이컵 50g, 밥 2분의 1 공기 100g,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이제 무에 양념 섞어줄게요. 고춧가루 4분의 3 종이컵 70g, 설탕 2 숟가락, 사이다 2분의 1 종이컵 90g, 요구르트 2개 130ml, 믹서기에 갈아 놓은 것. 소금 한 숟가락. 양념이 무에 잘 배도록 섞어주세요. 점점 더 무와 양념이 잘 버무려지네요. 김치통에 담아주고요. 양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꾹꾹. 하루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해요. 일주일 정도 된 깍두기예요. 국물이 자박자박 톡 쏘는 맛이 일품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